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는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박지원이야. 박지원은 기업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린 친구들에겐 아이즈원이라는 별명으로 종편 틀면 매일 나오는 아저씨지만 정치구단이라 불리며 사선의원에 현재 국정원장까지 지내고 있는 유명 정치인이야. 그럼 실제로 개눈가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즈원 박지원에 대해 말해줄게. 박지원은 42년생 전남진도 출생으로 어린 시절 정보가 아예 없는데 그 이유는 지원이 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지만 해방 후에 빨갱이로 전향하다 사살돼서 집안이 개족보가 되어 1992년에 호적을 다시 받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 어쨌든 그 후 목포로 이사간 지원이는 지금의 LG의 전신인 금성사에 취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동서양의 뉴욕지사장으로 부임하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하게 된 한국산 가발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큰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냥 큰돈이 아니고 고급차 고급집은 물론이고 뉴욕 맨하탄의 빌딩을 5채나 소유할 정도였다고 해.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딱 굶어죽기 직전에 마누라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을 잘라파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국 여성들의 털 상태가 A급이라 조금만 가공해서 팔면 상품성이 좋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 통튼한 데리고 갔으면 더 좋았겠네? 그렇게 뉴욕 한인회에서 회장직까지 하며 재력가로 유명했던 지원이는 아씨발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의 소개로 전 땅크의 동생 정경환을 만나게 되며 머리도 감겨주며 친하게 지내는 와중에 1981년 전 땅크가 미국에 방문할 일이 생길 때 한번 만나게 되며 공천을 받으려 하였지만 하필 외국 출신에 하필 가발 사업까지 하는 지원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전 땅크는 그리고 제 눈가리가 진짜 맘에 안 들어 하며 벤츠를 놓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든 정경환이는 나랑 사업이나 해보자고 제안하였지만 기분이 팍 상해버린 지원이는 그대로 정경환을 손절하며 정치의 꿈을 묻어두나 하였으나 하필 2년 뒤 대중이가 망명을 미국으로 오게 되며 만나게 되었는데 단 2시간만 얘기했음에도 불구 세상님의 신들린 가스라이팅 우덜라이팅 실력에 푹 빠져버린 지원이는 그때부터 대중이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정치 자금줄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대중이가 사면복권 되자 본인도 항공으로 날아가 정치에 입문하게 돼 1992년 지금의 비례대표에 바로 당선되며 정치를 입문한 지원이는 주로 대변인 역할을 하며 김대중의 입이라고 불렸는데 말을 재미있게 하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해 동교동 원로들의 입금을 받으면서 지원이를 쩔어주기 시작하는 와중에 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공보수석, 문화부 장관, 대통령 비서 실장을 연이어 지내며 대중이가 거의 본인의 분신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바로 그 정점은 대중이의 대북불법 송금작전의 총책임자로 임명한 거였어.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에 돈을 줘야 했던 지원이는 현대 정몽원 회장을 불러 돈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현대 정몽원 회장은 아니 원아이즈잭 형님 지금 당장 현금 5천억 원은 없는데요 하자 그럼 확 마씨 돈이 없으면 빌리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어 불법 대출까지 감행하며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게 1년을 못 가 대중이 임기 중에 걸리게 되며 사건이 커지자 대중이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문제가 되면 대통령인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말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대중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안 지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기에 제갈대중답게 총책임자인 박지원이를 감옥에 보내며 사건을 일단락시켜 아 그리고 정몽원 회장은 죽었어. 그렇게 대중이 대신 감옥에 가게 된 지원이는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되자 좆됐음을 감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본인의 눈가리 그냥 이상했던 게 아니라 진짜 개눈가리였다고 재판 과정에서 고백을 해 그동안 신나게 놀리던 사람들을 세상 미안하게 만들었어. 항소심에서 그동안 대중이에게 누가 될까 말하지 않았지만 33세 때부터 의연을 하고 살았다고 고백한 지원이는 재판장에서 남은 한쪽 눈은 지키게 해달라고 울며 도계자를 한 결과 경보석으로 풀리게 되며 형은 면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민주당 내 정치 세력은 전부 정동영의 친노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며 설 자리가 없어진 지원이는 공천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골로가나 했으나 역시 대중의 아들답게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까지 되며 그 후 목포에서만 3선을 더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말이 목포 박지원의 사람은 서울에 있고 두 날만 와서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 그 뒤로
무료 복당했다, 다시 탈당했다 하며 정치는 뒷전이고 잔담발이 개그쇼로 화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문자 유출 개그쇼야. 국회의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특종을 잡으려고 의원들의 휴대폰 화면을 좀 땡겨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원이는 이를 역이용해 주요한 사안에 관한 문자를 일부러 유출시키는 쇼를 많이 했어. 그중 최고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나눈 충성충성 문자로,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가 본인에게 귀엽게 충성충성하는 게 자랑스러웠던 지원이는 본인의 뜻대로 온갖 패러디를 양산하며 큰 웃음 1승을 정립하고, 바로 뒤이어 메가통금 연타서 구승쇼를 열게 되는데, 바로 광주계 새끼들아 허벌나게 취업받고 목포로 갑니다 민주당을 살 이라는 트위터 쇼야. 당시 광주 사람들의 동교동계 민심이 날아가자 섭섭한 마음에 한잔하고 글을 적은 것인데, 시발 그래도 그렇지 일배충한테 해킹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썼다고 인정한 글로써 광주계 새끼라 하며 그래서 느껴지는 찐땡과, 마지막이 민주당도 아니고 광주당이라고 한 점과, 내원이 심정지 랩하듯이 타한 글자 말하며 정신나간 박자로 끝나는 부분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이 또한 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는데, 대표적으로 노짱의 이승에서 허벌나게 취업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민주당을 살 이 대표적이야. 그렇게 민주당에 있지만 항상 친노 눈치만 보며 살던 지원이는 뭉크는 급자라고 적격하며 안동간잡이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 당대표를 맡게 되며 안철수를 밀어주게 되는데, 유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지만 특유의 개그 센스를 발휘하여 정치구단과 개그 1티어라는 평가를 받아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복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제일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제가 문재인입니까? 내가 독이야 내가! 하지만 대선으로 안철수도 골로 가고 국민의당 차체가 나가리 되자 세상 개템을 손학규 정동영이 만든 민생당에 들어가 5선이나 한 번 더 때리자고 출마하였지만, 충격적으로 안방이 목포에서도 쫓겨나게 되며 인생 아직 하나 했으나, 3개월 뒤 문크가 청와대로 불러 국정원장을 시키며 세계 최초 적국한테 불법으로 돈 준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보고 오사마 빈라덴이 왜 우리도 CIA 국장 무슬림이 안 하냐 라고 말했다고 해. 사실 박지원은 자기 말대로 대중의 아들답게 빨갱이긴 하지만, 홍준표가 유일하게 말통하는 정치인으로 얘기하는 거나 좌우를 떠나 정치구단이라고 평가받는 걸 보면, 좌파라도 기업해보며 돈 한 푼이라도 벌어본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며, 진짜 두 눈 멀쩡하게 태어나 의원하고 있는 지금의 만주당 정치인들은 지원이 앞에 눈깔 하나씩 반납하고 좌파하도록 했으면 해. 그래도 국정원장인데 허벌나게 깠다간 감옥 갈 수 있는 군침이를 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